괜찮은 건가? 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오로지 복수심만으로 똘똘. 그런 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? 복수라니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박은모 사건 때 희생자 여품 중에서 이런 게 발견됐어요. 듣기론 한무영 씨가 이 문신한 남자를 찾았던 거라고 하던데 혹시 형을 죽인 범인인가요? 아니 그거 설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? 고민 많이 했어요. 이게 뭘 의미하는지. 그 의문을 푼다고 해도 한무영 씨가 입은 상처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. 그리고 어쩌면 내 사건 해결하자고 당신 복수심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서. 하지만 감춰진 사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살해당한 희생자가 있고 그걸 풀 수 있는 게 당신과 나뿐이라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엉망진창 깨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해볼래요?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요. 후회하지 않을 자신은 있는 거고요. 한철우의 동생이기 전에 한무영이었을 거잖아요. 이러다가 영영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. 후회할지도 모르죠. 하지만 형을 끝내야 내 인생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아니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. 지금 나한테 남은 건 끝까지 가보는 거. 오직 그것뿐이에요.